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의 오늘의 주식시황 2월 8일 목요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전일 그래도 미국이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코스피 플러스 0.52% 상승, 코스닥 플러스 3.23% 상승 중입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283억 매수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 456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거래소에서는 매도를 확대하고 마이너스 1600억 정도 매도고요. 코스닥은 걷어들이면서 플러스 1440억 정도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마이너스 한 4000계약 정도고요. 자,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당히 오늘 또 흔들림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다행히도 우리 코스피 시장은 2400 라인을 지켜야 되는데 그 라인 지키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여기 60일인근인 812 라인 정도 조정 받았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의 이유는 오늘 코스닥을 기관이 많이 사주고 있어서 그렇겠죠. 자, 외국인들 그동안에 매도 지속하던 코스피에서 소폭이나마 매수로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좀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도폭을 확대했던 것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 그러니까 반등 시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선물을 보시게 되면 외국계는 그래도 매도 지속입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전저점 2400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데 깼으나 그래도 반등 시도 나와서 장막판까지 계속 이것을 유지시키는 것 내지는 자 위로 좀 크게 들어 올려주면 좋을 텐데,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3시 20분 전까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자, 이렇게 붙잡아 두고 있다는 것은 막판에 그래도 좀 땡겨내지 않을까, 땡기려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오늘은 예측하기 쉬운 날 아닙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춤을 추거든요. 자, 그러나 코스닥은 안정적으로 돌려내는 모습 보인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평선 다 돌파했죠. 그러니까 상승폭 확대로 끝날 수도 있고, 여기 870라인에서 뭐 받쳐서 또 장 마감을 할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등폭이 크니까 코스닥 종목은 크게 문제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자, 이마트 제가 지인에게 추천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지인은 본인이 판단하여서 하겠다는 제가 서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존 전략대로 자 여기 인근 자 20일 지지 예상하고 27만 7천원에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홀딩 조건에 유효하고요. 자, 이것이 강하게 돌려내면 추가 상승, 그리고 목표치 30만원대 갈 수 있다 보고요. 오늘 그래도 외국계 창구에서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이 종목 던지진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무리 없어 보이고요. 홀딩에 한국금융지주 여기 인근 오면 매수 포인트다 했는데, 어저께 갭 상승했으니까 여기는 뚫고 가기 쉽지 않다 그랬죠, 당장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시작했을 때 매수 접근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접근 가능했겠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있게 본 종목 셀트리온, 자, 25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제가 방송에서 말해드렸잖아요. 오늘 24만원까지 찍은 거 확인했습니다. 자, 저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가 248,000원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포트폴리오상 이것을 접근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충분히 제 전략들 말씀 들으셨던 분들은 접근도 가능했겠죠. 이것은 목표치 설정하고도 관계 있거든요. 374,000원이 275,000원 정도니까 대략 7만원 정도 빠졌죠.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느냐, 목표치를
하락의 목표치도 선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7만원 빠졌다 했습니다. 맞죠? 자, 3만원. 아니죠. 잠깐만. 여기서 대략 10만원 빠졌습니다. 그죠? 27만 5천원이고 37만 4천원이니까 아, 정정하겠습니다. 10만원입니다. 10만원. 천원 빠진 10만원. 그러면 여기가 33만 6천원이니까 10만원 빼면 얼마죠? 23만 6천원이죠. 23만 6천원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만 6천원 여기인 겁니다. 딱 목표치 찍고 반등 나왔습니다. 여러분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끼워 맞추기 치고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37만 4천원에서 27만 5천원이니까 천원 빠진 10만원 폭 하락했고요. 여기서 목표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목표치 설정 가능합니다. 33만 6천원에서 10만원 빼면 23만 6천원. 여기 찍은 게 23만 6천원입니다. 거의. 이렇게 여기서 반등 시도 나오면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60일에 지지도 받고. 그래서 제가 25만원권 정도 내려오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이렇게 목표치 설정하고도 관계있습니다. 제가 주로 상승시의 목표치만 말씀드렸는데 하락에도 이렇게 목표치 설정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좀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제법 고급 기법들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18만 5천원이죠. 그러면 37만 5천원이면 대략 19만원 올랐죠. 19만원 오른 상승폭에 대해서 자, 그럼 한번 말씀해 볼까요?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죠. 자, 여기니까 37만원이면 20만원 좀 안되죠. 19만원이죠. 그죠? 바르게 말씀드렸네요. 그죠? 19만원을 상승했을 때 어디서 조정받으면 좋느냐.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저점에서 피보나치는 50% 정도 권역에서 지지를 받으면 좋다 그랬죠. 자, 지금 618 지점도 물론 훼손은 했습니다만, 자, 여기서 대략 20만원 폭에서 그러면 절반 정도면 10만원을 빼주면 28만원권이고 그 밑에 라인 여기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보나치 상으로 봐서는 자 50%인 28만 2천원 정도나 26만 1천원에서 수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밑에 더 빠져서 반등 시도가 나왔으니 자 올라가도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주식 기초 강의에 다 강의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부분들 차근차근 짚어 나가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와도 올라가서 좀 밀리고 조정 가능하니까 만약에 오늘 접근 못 하셨다면 자, 또 다른 기회에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자리입니다. 자, 22만원대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상당히 높으니까 여기 인근으로 만약에 올라갔다 조정받으면 접근해볼 수는 있으나 그거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더 주더라도 상승 이후에 약간 눌림목 주고 그때 시장 상황 봐서 다시 매수 기회 잡아도 늦지 않다. 만약 오늘 제 예전에 전략들 참고를 하셨던 부분 있었다면 25만원 건대에서 빠른 분들은 접근해도 접근했겠죠. 시장이 상승 중이니까요. 자, 시총 상위 1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종목들 매수 포인트 나올 수 있었다. 다만 낙폭이 좀 있으니 상승폭에 낙폭이 좀 있으니 쭉 들고 가시지 마시고 한 2-3일 정도로 위에 21권 저항받는 지점 정도에서는 또 청산해내고 여기 라인 중요합니다. 27만 4천원을 강하게 27만 1천원권을 강하게 돌파해내야 됩니다. 강하게 돌파해내야 눌려도 여기 다시 지지받고 다시 갈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그 즈음에 60일 올라오고 20일은 내려오고 왔다갔다 좀 하다가 20일과 60일 마주치고 그 위를 올라타는 양봉에서는 더더욱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장 막판까지 여러분들 반등 시그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긴장 놓치시면 안 되고요. 물론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장기로 접근하신 분들 내지는 스윙으로 접근하셨다면 자, 중요 지지선 지지하려는 노력 상당히 있고 외국계가 그래도 소폭이나마 매수가 코스피에서는 들어와 있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에 강력한 매수 의지가 있으니
자, 장막판까지 좀 긴장을 하시되 크게 걱정할 만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요즘 흔들림이 심하니까 외국 시장도 야간에 지켜봐가면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또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